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예, 존경합니다. 저 존경해야지.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손바닥 왕자를 감추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 아닌가.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것은 그거는 예,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오늘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그런데 검찰은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주변을 탈탈 털어서 두 사람이 업무 보고를 하거나 출장도 함께한 사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기울어진 저울이 그냥 한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건 929장 2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저와 관계된 얘기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이게 선거법에 이런 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인식에 관한 것이고 종교 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맨날 가서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죠. 예. 근데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다 안수 집사님들이셔서 저는 집사도 못 된 성도에 불과한데. 외우세요? 한 페이지쯤 외우세요, 한 페이지? 일부 조금씩 조금씩 외우세요.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한 페이지 외우세요?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현재는 안수 집사. 예.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시편 150편을 한번 외워보자 하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예, 존경합니다. 저 존경해야지.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손바닥 왕자를 감추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 아닌가.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것은 그거는 예,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최고위원들께서 발언을 압축적으로 하는 바람에 시간 여유가 많다 보니